예, 안녕하세요. 예, 김포시장 정아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 행복 돌봄센터 김포 1호점인 매수리 마을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이제 걱정 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역 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밝게 우스꽃이 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초등 돌봄 공동체 우리 아이 행복 돌봄 센터 매수리 마을 1호점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는 사회 구조상 지역 사회가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체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돌봄센터 센터장입니다. 저희 돌봄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지도, 신체활동, 요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집처럼 편안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돌봄교실에 생겨서 좋은 점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때 여기에 맡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좋은 점은 그 친구가 같이 대화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선생님과 체험도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이 생기면 따뜻하게 놀수 있고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포시에서 돌봄센터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는 돌봄이 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에서 함께 돌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면서 같이 육아를 키웠던 엄마로서 초등학교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돌봄센터인 우리 아이 행복 돌봄센터가 개소되면서 지역에 그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엄마들의 일하는 또는 아빠들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개소해서 운영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